이어서 컴캣맵 2입니다. 2가 붙는 거는 다 어느 하나의 값으로 다 귀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스트림. 그죠? 하나의 스트림이 스트림의 스트림인데 두 번째 인어 스트림의 결과 값을 어느 하나로 귀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규먼트가 observable 하나 있고 그다음에 result select라고 하는 펑션 하나 있고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그리고 스트림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로 등록된 스트림이 컴플릿 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른 스트림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거는 컴캣맵하고 똑같죠. 예를 보겠습니다. 인터벌이 0.5초고 5개를 가집니다. 그죠? 5개죠. 0.5초간에 5개.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페이크 리퀘스트에서 마찬가지 이러한 것을 하나 내는데 여기서는 3초 뒤에 이걸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샘플 인터벌 다음에 요겁니다. 요 데이터 오는 것을 컨캣맵 해가지고 페이크 리퀘스트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5개 0, 1, 2, 3, 4까지겠죠. 그것이 0.5초 간격으로 지금 노는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2니까 2라고 하는 것은 어느 스트림을 그죠? 각각의 스트림이 2로 붙는 거 어떻게 붙이? 그림을 좀 볼까요? 2가 붙는 거 여기다 2가 붙는 경우입니다. 2가 붙는 경우에는 요 스트림이 흘러나오잖아요. 첫 번째 스트림이 흘러나오면은 요 스트림의 요것을 각각의 다른 스트림에 연결하는 겁니다. 다른 스트림에 연결하는데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 지금 5개니까 5개 스트림 있고 그죠? 요 스트림이 나오면 요 스트림들을 어디에 연결하느냐니까 하나의 다른 스트림에 연결하는 겁니다. 얘가 나와도 얘를 실행하고 얘가 나와도 얘를 실행하고 얘가 나와도 얘를 실행하고 그죠? 이게 2예요. 컴캣맵 2든 멀지맵 2든 뒤에 2가 붙으면은 처음에 소스 스트림의 각각의 이벤트 혹은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의 동일한 스트림 다른 스트림에다 연결하는 거 그게 2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4까지 5개 숫자 각각을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죠. 이것도 스트림이에요. 왜냐니까 이 스트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 딱 떨어져 나오는 스트림이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컨솔 로그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딜레이 3초를 딜레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이 3초 뒤에 5개가 쪼르르름이 다 나오게 되겠죠. 볼까요? 1초, 2초, 3초 지나서 나오고 0. 이게 어떻게 되나? 왜 이렇게 느리나요? 그렇죠. 0.5초 상간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0.5초 상간 치고는 너무 느리게 나와요. 3초 상간으로 나오네. 아닌가? 다시 보겠습니다. 5개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나오는 간격을 보자. 하나, 둘, 그러네요. 3초 간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된 게 이렇게 됐네요. 0, 1, 2, 3, 4, 5인데 그것 자체를 하나씩 딱딱 딜레이 3초를 주고 있으니까 요거 좀 생각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5개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만들어내는 건 0.5초 간격으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샘플 인터벌에 들어갑니다. 그죠? 샘플 인터벌 들어가서 그 0.5초 간격으로 해서 컴캣맵2에서 페이크 리퀘스트 여기다 담습니다. 그죠? 여기다 담게 되면은 첫 번째 제로 나온 거 있잖아요. 제로 나온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서 그죠? 연결되어서 3초 동안 기다렸다가 실행되겠죠. 실행되고 두 번째도 또 0.5초 뒤에 이게 나와서 또 여기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다시 두 번째로 출력되는 것이 첫 번째 출력되고 나서 3초 뒤에 출력되느냐 아니면 0.5초 뒤에 출력되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0.5초 뒤에 출력된다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일을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네.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3초 지났습니다. 0.5초보다 확실히 길고 3초,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3초 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이크 리퀘스트의 아 그러네 그러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크 리퀘스트에 담긴 거잖아요. 컨스트 이거 자체가 그죠? 이거 자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니까 따라서 3초 간격을 두고 이것이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바로 인터벌 0.5초 간격을 두고 이거 뭐예요? 미리 이걸 다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0.5초 간격으로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 이 문장이 새로 만들어져서 실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초 간격으로 이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0.5초 만에 이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초 간격을 두고 이 문장이 이어지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 전체 문장이 이 페이크 리퀘스트라고 하는 컨스트에 담겨잖아요. 담겨 있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5초마다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3초 간격으로 이게 실행되는 게 맞죠. 자, 그것이 예. 이게 첫 번째 예제인데 첫 번째 예제를 너무 오래 설명을 드렸네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컨캐트맵인데 프로젝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볼게요. 똑같습니다. 인터벌은 2초고 이번에는 소스는 1초 간격으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터벌을 파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캐트맵에서 소스에다 소스를 이걸 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2초 간격마다 요게 들어가게 됐죠. 2초 간격마다 요게 나오는 겁니다. 5개씩. 그죠? 자, 그런 다음에 first interval, second interval. 그죠? first interval이라면은 요 녀석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econd interval은 요 녀석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매칭해 가지고 요렇게 표시를 해서 화면에 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subscribe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콘솔로 가게 되면은 결과값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0000001234 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초 간격이고 이게 1초 간격이고 5개잖아요. 그런데 2초 간격으로 0이 먼저 나왔겠죠. 0이 나왔는 상황에서 1초 간격으로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00 나오고 01 나오고 그죠? 그리고 5개를 가지는 거니까 다시 0에 대해서 1이 나오고 0에 대해서 2가 나오고 5개가 쭉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1로 넘어가겠죠? 1로 넘어갔을 때 그럼 4초 뒤잖아요? 4초 뒤에 다시 이게 또 시작되는 거죠. 다시 시작되어서 0, 1, 2, 3, 4, 5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0, 5개 나오고 뒤에 0, 1, 2, 3, 4 나오고 1, 5개 나오고 0, 1, 2, 3, 4 나오고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컨캐트맵입니다. 얘가 2초 간격으로 넣는 거예요. 2초 간격으로 하나씩 넣는데 스타트라인은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스타트라인입니다. 스타트라인에서 2초 뒤에 딱 나오죠. 하나 넣으면은 얘는 이제 1초 간격으로 값이 땅땅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얘도 밑에 마찬가지 내려와서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림의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쉽게 구별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색깔을 이걸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스트림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캐트맵의 경우에 여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이어서 이어지고 이게 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멀지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멀지맵일 경우에는 얘가 이어지는 중에 얘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그리고 얘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멀지맵입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